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놀래주고 싶었어요. 뭐예요? 어쨌든 대표님, 객관적으로 멋있었어요. 객관적으로요? 네! 강무교씨 멋있죠? 뭐라고요? 강무교씨 같은 남자가 봐도 멋있다고요? 아, 네. 무결이는 노래할 때가 제일 멋있어요. 보자 그러는 거야. 야, 너야말로 사람 많은 데서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뭘 어쨌다고? 차, 아주 좋아 죽더만. 어? 공연하는 내내 둘이 기속말이던데. 아, 눈에 거슬려서 집중이 안 되잖아. 뭐야? 너 질투하는 거야? 야, 질투가 아니라 이건 그냥 공연이 아니잖아. 아, 너 지금 일을 하겠다는 거야? 연애를 하겠다는 거야? 딴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음악 얘기했어. 그러니까 공연을 하는데 음악을 들어야지 거기서 왜 얘기를 하냐고. 아 진짜 까칠하네 강무결. 그 사람 여기 있었군요. 얘기하고 있었어요. 조용한 데로 가자. 회사에선 보안 유지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공연 내내 보라는 듯이 붙어 있었나? 그만해, 강무결. 왜 이러세요, 대표님? 두 사람 왜 이래요, 정말?